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보여? 아빠도 있어, 아빠. 배고파. 우리 애기 배고파? 밥 줄까? 과자 먹고 싶어. 아빠가 사올게. 어, 좀만 기다려. 재밌지? 어? 아빠 다시 한번 해볼까? 어? 아! 신나 신나! 아, 우리 둘이 다 먹어. 신나 신나. 무슨 과자를 이렇게 많이 샀어? 아끼지 말고 팍팍 써.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거야. 우리 또리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빠가 뭐든지 다 사줄게. 말만 해. 차도 사주고 비행기도 사줄게. 뻥 좀 그만 쳐. 뻥 아니야. 진짜야. 과자 사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있지. 우리 아들이 살아나서 과자를 먹고 싶다니. 어제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직 과자 먹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먹자. 봐, 이따 검사해야 돼서 금식해야 돼. 금식이란 말만 들어도 싫다. 조금씩인지 조금만인지. 아, 뭐해? 굿모닝. 이런 집에서 사니까 저절로 굿모닝이 튀어나온다.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또 뭐고? 어울리지? 밥값은 내야지. 나 돈 벌잖아. 밥값 내가 내. 일찍 일어났네. 아빠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야 밥 준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그냥 한 소리야. 이 집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빠 이런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사람 둘게. 아줌마 둘 거 뭐 있습니까? 제가 하면 되죠. 하지 말라고.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게 꿈이었어. 눈치 보여서 못 들어갔는데 앞으로 제가 주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예? 저 이런 부엌에서 밥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군대 있을 때 취사병이었거든요. 선일방 장교들이 전부 맛있다고 얼마나 저를 이뻐했는데요. 아빠 음식을 언제 했다고? 부엌이 없어서 그랬지. 이제부터 실력 발휘할 테니까 기대해라. 진짜 할 수 있으세요? 그럼요. 이렇게 좋은 부엌에서 요리해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물 배달. 아니,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물 배달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 내 맞벌이 내가 한다고. 아빠하고 저 생활비 드리겠습니다. 눈 올 것 같으니까 비닐 맞으시오. 예. 어디로 튼 거야? 방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혹시 왜 미친년 같은 여자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 이상하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자, 출발하자. 예. 아니, 사장님. 아, 거기 넣었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막내 사회 허서방 왔습니다. 어서오게, 서방. 어서오게. 왜 이리 늦냐? 산소만 갔다 온다더니. 뭐, 더 줄까? 아이, 나와서 같이 먹지.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여. 뭐 먹을 때 말 시키지 마, 채. 알았어, 말 안 시켜.
네가 자꾸 채서 바짝 마른 것을. 고모님도 한 잔 받으세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막내딸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응? 나이만 세면 남은 식구요. 응? 어때요? 떨려? 실감 안 나. 두 번째인데 뭐. 미안하네, 허서방. 뭐가요? 그동안 막말한 거. 내가 괜히 그랬나. 다 잘 되라고 한 거지. 다 까먹었지? 저 기억력 좋지도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갑순이보다 못했어요. 못하기 잘했지. 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인사는 뭐하러 해? 아는 척도 하지 말어. 어디 이사 안 가나? 그렇게 눈 풀려서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면 합격하겠어! 아니, 머리도 안 좋다면서? 어떻게 다 외웠어? 착같이 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겁니다. 다 까먹어주게. 더 뭐 갖다 줄까? 오늘 씨암탕만 안 잡았지. 차릴 거 다 차렸어. 아빠, 얘 술 너무 주지 마. 술 약해. 얘가 뭐야, 남편한테. 이제 말도 고쳐. 혼내주세요, 장인어른. 얘가 말버릇이 좀 없어요. 초등동창이라고 함부로 막 하고. 자네도 똑같아. 부부가 말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행동도 함부로 하게 돼 있는 거야. 시방 누구 겁나게 찔리겠네. 대놓고 말해요, 나라고. 자녀 장인, 장모, 너 동갑이라서 말 함부로 했다가 된통 피봤어. 말려놔! 어져봐, 우리 갑순이 앞으로 자네 사람이야. 잘 대해줘.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야. 이젠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껴주고 가장 노릇 든든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 10년 동안 징글징글 속속이 되니 드디어 결실을 봐서 너무 좋아. 지들은 뭐 갈라서네 만회했지만 난 왠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어져봐. 네, 장인어른. 자네는 아버님도 안 계시니 날 아버지다 생각하고 가끔 와. 나랑 술 한 잔도 하고. 네. 엄마 안 잤어? 아, 왜 이제 와? 아빠 산소만 갔다 온다더니.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하고 왔지. 아, 그럼 전화라도 주든가. 엄마 저녁도 안 먹고 꼬박 기다렸구만. 바로 기다려. 먼저 먹지. 내일부터는 내 차지 안 되니까 마지막이라도 같이 밥 한 술 먹으려고 그랬다. 왜? 내가 미친 짓 했지. 마지막은 무슨. 맨날 한 집에 살 텐데. 그래도 그게 아니지. 너 좋아하는 잡채 했어? 나 배불러. 처가에서 잡채 먹었어. 뭐 해주든? 씨암탕만 빼곤 다 해줬어. 우리 장모님 음식 되게 잘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장인어른이 아버지로 생각하래. 아버지로 생각하래? 네 아버지는 산소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네 아버지지. 괜히 아들 노릇하지 말어. 그러다 문제 생기지. 요즘 무슨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어쩌고 하는데 딸은 무슨 며느리 며느리고 사위는 사위지. 엄마, 들어가서 잘게. 내일 결혼식이라 일찍 자야 돼. 이거 같이 좀 먹지. 애써서 했는데. 배부르다니까. 같이 먹으려고 기껏 배고라 가면서 기다렸구만. 다 소용없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돌아,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왔어요? 제가 갑순이 오빠입니다. 아, 그래요? 난 몰랐네.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거 깜빡했어. 저 그럼. 왔냐? 축하드려요. 왜 혼자야? 결혼식 날짜가 급하게 잡혔잖아. 장모님하고 할아버지 지난주에 해외 출장 가셨어. 해외 출장? 그럼 네 대가?
교수님하고 중요한 미팅이라. 아무리 중요해도 신우 결혼식엔 와야지. 그게. 아 어른들이야 일이 있어 그렇다 치자. 니댁 왜 그러냐? 조카 병원에도 안 오고 신우 결혼식에도 안 오고. 넘어가. 날짜 급하게 잡은 우리 잘못이지. 아 참. 왜? 행주 삶으라고 올려놓고 그냥 왔어. 집에 아무도 없던데. 빨리 가봐. 신랑 신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쁜 딸 낳아주신 고마운 장모님을 업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출동! 우리 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났어? 무슨 좋은 꿈 꾼 거 있어? 너? 응, 지금 밥 하는 중이야. 밥을 왜 네가 해? 살림은 시어머니가 하기로 했다며? 응, 오늘만 늦게 나가기로 했거든. 일할라 살림할라 애 잡네 애 잡어. 이래서 한 집 살면 너만 고생이라니까. 남의 부엌에 척 들어가서 밥하기 쉽지 않은데? 낯설어서? 10년 전부터 해버릇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러게 뭐하러 그때부터 드나들어. 남자 집 드나드는 거 아니야. 엄마 콩나물 김치국 끓이려고 하는데 김치랑 콩나물 뭐 먼저 넣어? 김치 넣고 끓이다가 콩나물 넣어. 콩나물은 아삭아삭한 맛에 먹으니까. 알았어 엄마. 아, 돈 버느라 고생하는 애. 그 딸이다 생각하고 밥 좀 해주면 어때서? 그 옆에네 그럴 줄 몰랐어? 냅둬. 큰 소리 땅땅 치고 시집 갔으니 지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몰래 가서 밥 좀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해줘, 당신이. 칼국수도 잘하고 볶음밥도 잘하잖아. 이게 웬걸? 어머니 나오세요. 아우 춥다. 아, 얼른 먹고 출근해. 어떻게 대충 구색은 맞췄다? 예, 어머니. 맛은 장난 못해요. 와, 진수성찬이네. 우리 마늘 대단한데? 촌삭대지 좀 말어. 밥 한 끼 한 거 가지고. 국도 끓였어요. 김치 콩나물국이야. 생선도 굽고 계란 후라이도 했네 뭐. 나머진 전부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이구만. 맛있다.
엄마 먹어봐. 어떠세요? 간은 뭐 그런 대로. 다행이다. 어머니, 제가 주로 밤 청소, 새벽 청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밥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내가 며느리한테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밥상이란 말이냐?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살림하실 거니까 저희 둘 생활비 어머니께 드릴게요. 너네 둘 생활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 너네 둘 생활비는 낼 테니 나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라. 어머니 형편이 아직까진 저희보다 나으시니까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만 어머니 신세 좀 질게요. 갑돌이하고 저하고 각각 30해서 60만 원 드릴게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해. 우리 엄마 돈 얘기 예민하단 말이야. 처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지. 안 그래요, 어머니? 해봐라, 어디. 용돈 말인데요. 당분간 못 챙겨드려도 섭섭해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많이 벌면 많이 드릴게요. 너네 둘이 입 맞췄냐? 아니. 용돈은 드려야지. 나보고 알아서 하라며. 우리 형편에 부모님들 용돈까지 못 챙겨드려. 얼른 돈 벌어서 집 사야지. 그리고 어머니. 또 무슨 말 하게 해. 그래. 한 김에 다 해봐라, 어디. 또 뭐? 남편 통장 저 주세요. 뭐? 앞으로 남편 통장 관리도 제가 해야죠. 너네 생활비 겨우 60에 용돈도 안 주고 시어머니 살림까지 부려먹으면서 아들 통장까지 내놔라? 네가 날 아주 바보 멍충이로 하는구나. 이봐, 밥 먹는다. 갑술인 갑돌이 사랑했네.